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김영석님, 어서 오십시오. 소리가 와 이래 말 울리노. 울리네. 소리가 너무 많이 울리네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울리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지난번에 어딘가 저도 한번 봤는데 바구니 만들어 놓는 거 이벤트 하신다 그러더만 거기서 당첨되셨구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퍼포링 생겼어요? 제 거는 괜찮은데. 오늘 정말 좋은 날이시네. 그때 바구니가 3개, 4개?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시던데. 바구니 예쁘던데 축하합니다. 아, 좋으시겠다. 퍼플인 지금도 나세요? 안정금님, 어서 오십시오. 아, 다행이네. 저도 본값이 비싸서. 정말로 분사기가 부담이 많아요. 키핑장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쁜 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런 분못 써요, 저도. 이 키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홍구는 텃밭님, 어서 작은 오십시오.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느라고요. 인사 못 드렸습니다.
근접 촬영 많이 하는데요. 여기는 저기 키핑 하시는 분 거라서 아주 어린 다육이만 많이 있어가지고 근접 촬영하기가 그래서 요번에는 근접 촬영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못 보셨죠? 예, 예. 가급적이면 선명하게 근접 촬영을 제가 하는 편인. 제 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이소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네, 키핑장 맞습니다. 키핑장에 여러분이 키핑하고 계시는데 유독 이분은 작은 아버네 작은 아이들을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이분 거를 한번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근데 작은 아버네 키웠는데도 아버니랑 잘 어울려서 아주 예쁘죠. 키핑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키핑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대형 아군의 대형 아유기를 키우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작은 아군에다가 아주 예쁘게 굳혀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다육이 좀 키웁니다. 키핑장은 안 가고요. 그래서 영상 올릴 때는 대체적으로 다육 농원에서 촬영한 거 많이 올립니다. 이소리님, 제가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요. 이 키핑댓글 달고 구독하고 아이들을 한 10분 정도 시청하고 구독하겠습니다. 하고 유치매사요.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꿈꾸는 텃밭님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은 많이 굳혀져 있고 작은 아이들을 많이 키우시네요. 이 유치님은
아니네. 태문님은 아 덕분에 유친이네. 인 줄 알았네. 유친이네요. 시청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갈게. 갑니다. 독자도 많으시네. 오늘 주말인데 제 방에 놀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의 음성이 굉장히 크게 들리죠. 캠핑하시는 분인데 유독 음성이 한 분이 저렇게 크시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다 돼가네요. 주부들은 또 오늘 저녁에 가족들한테 뭐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까 걱정되시겠습니다. 좀 이러고 있지만. 주말 저녁이면은 코땡땡이 아니면은 식구들이랑 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뭐 코땡땡이 때문에 그냥 집에 갇혀서 주부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여기 캠핑장 주인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화분들을 하나하나 다육이집을 만들어 주시는지 정말 대단들 하세요. 다육이 값도 값이지만 화분 값이 엄청나가지고 수제 화분들은 뭐 너무 비싸니까 엄두를 낼 수가 있어야죠. 아까 이 소리가 괜찮고 다른 분이네.
아까 35년인데 아까 뽑으면 또 밴마트가 아 밴테니스가 없고 그런 거 가지고 올라오시는 것 같다. 뽑잖아 35명인데 밴테니스가 없고 여기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영상 보면 참 예쁘지 싶어요. 아유기를 접하는 우리도 보면 예쁜 거를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한 TV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키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한티비님 채널을 못 찾겠는데 가르쳐주세요. 구독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검색을 해봐도 찾을 수 없네요. 이 정부 한반도 정책이 최우선이다. 채널이 그거 맞나요? 땅의 아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죠? 계속 영상 돌리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래도 구독자가 많이 늘으셨던데 어제 보니까. 어제 보니까 많이 늘으셨던데 그 사이에 빠졌어요? 저도 몇 명 아닌데 15명 어제 저녁에 빠지던데요. 추구나. 저도 어제 15명 빠졌어요. 저는 외국인 채널을 안 들어가고 우리 채널에서만 했는데도 그리고 컴퓨터로 들어가서 유치하고 했는데도 다 빠지네. 700명이 못 가요. 계속 근접했다가 80대로 내려가고
보내려고. 시간은 이제 다 돼가십니까? 나는 이제 돌리니까 시간은 채우겠는데 진짜 구독자가 문제네. 유친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간은 괜찮은데 구독자가 문제가 이러더만.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거 너무 반대로 생각해. 시간이 안 되겠다 생각했네. 시간은 이래 돌리니까 되겠는데 진짜 구독자가 문제네. 구독자가 안 올라가요. 나는 노력은 많지. 거의 근접에서 올라오는데 독자 때문에 걱정이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나 그쪽 친구들이나 들어와서 그냥 보고 내빼니까 열심히 해주고 와도 아빠져. 일부러 7분, 5분 이상 걸리려고 붙들고 앉아서 구독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해주고 나가니까 자기들은 돋보겠죠. 우리 거는 마침하면 안 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영상을 두 개씩 봐주고 나오거든. 그래도 빠져나가. 그러니 그분들 하는 거를 누가 맡겠노. 어쩔 방법이 없다. 아, 참네. 답답하죠. 독일 천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육이 예쁘죠? 맞아요. 근데 근접 촬영을 안 해서 다육이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셔야 해. 그래도 며칠 전보다는 많이 올라가셨네. 그전에는 정말 자꾸 빠지시잖아. 어제는 오늘하고는 많이 올라있네요. 빠져서 보니까 저도 보니까 애잡스. 그래요. 스님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누가 알고. 부질없긴 하죠. 승인까지 가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너무 부질없죠. 실컷 열심히 하고 그저 자기가 했는데 대한 보람이지 2만원, 3만원 모자 그거 붙들고 하는 건 아니죠. 들여다보면 눈 나빠지고 눈 아프고 그러면서도 이래 들여다보고 또 해야 되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어쩌겠어요.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서 하니까 뭐 마음의 도움이라도 되겠죠.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승인 나면 유치님들 더 좋지요. 뭐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시잖아요. 구독에 신경 안 쓰고. 너들은 구독해주고 가실까? 그냥 가실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니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육이 농장에 키핑하시는 분들 영상이에요. 키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하시는 부모다 성향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작은 학원에 작은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고 지난번에 올렸는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대형 학원에 큰 다육이를 키우시고 가보면 키핑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다 보여요. 내가 다육이 가게를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유튜브 한다고 이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죠. 더 매달려야지. 저는 집에서 베란다에 그냥 다육이 좀 키우고 있어요. 맞아요. 점점 다육이가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자꾸 올라요. 꾸민이들은 물론 가격이 싸고 조금 지나면 이제 모두 다 향이랑 이런 고급 다육이 쪽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다육이 값이 오르는 것 같아요. 녹색물결TV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에이, 두 개 가지고 계세요. 두 개면 뭐 쳐다보면 다육이 눈에 딱히 있습니다. 근데 다육이는 사기 시작하면 하나둘 자꾸 사게 돼요. 그래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육이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집에 있어도 자꾸 사오게 됩니다. 아, 그랬었어요? 국민이도 사가지고 좀 키워보시면 아주 예뻐요. 녹색물결TV님은 시간 다 채워가십니까? 구독자 많으신데 키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녹색물결TV님은 시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쯤은 2000시간이 넘으셨겠네? 아, 2000이 뭐야? 3000이지. 3000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700명이 넘으면 시간은 1회에서 가려면 3,000명은 3,000시간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죠? 방해하가 이야기님도 요즘 아주 열심히 시간 채우고 구독자 모으시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용삼 형제님 어서 오십시오. 아까 찾아뵀는데 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육이 밭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키우는 거라서. 저는 가서 찍어서 소개만 해드리는 쪽입니다. 집에서 조금만 키워요, 저도. 조금이라 해도 200에서 한 300개 정도 돼요. 금방 그렇게 늘더라고요. 땡땡이 때문에 외출도 못 하시고 집에서 답답하시죠? 주말에는 가족이랑 나가서 외식도 하시고 하면 정말 좋은데 땡땡이 때문에 갇혀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동산 형제님은 지팡이를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만드셔갖고 또 유치님들한테 선물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바위 밑에서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끼 해갖고 어떻게 그렇게 크다는 대물을 잡으세요. 대단하시던데. 아, 그래가지고 집에 계시구나. 예, 안 그래도 실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되 만들어서 이벤트 하신다고. 만들어서 팔면 가격이 정말 비쌀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지팡이라고 설명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간에 낚시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 연수목이 아,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아, 그래도 연수목은 정말 귀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 들었는데 다른 형제분들도 태국에 계신다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땅이야가 이야기하는데 유치는 맺으셨으면 작은 분에 유친 좀 맺어주세요. 이렇게 예쁜 꽃분에 좀 시간하고 유친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태국 아까 이야기하시던 때 제가 잘못 들었나? 제가 실방 켜놓고 들으면서 잠시 들으니까 태국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하시. 형제가 많으시네. 좋으시겠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 갔다 오시니까 그냥 또 꼼짝 못하고 갇혀 계셨는데 이제 다 하셨어요? 이제 외출 가능하십니까? 아까는 집에 계신다고 방송하시던데. 고개 천사님은 승인 받으셔가지고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고 땡물결님이나 강요화가 이야기나 저는 아직 승인 안 되고 해가지고 답답하니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고 용삼 형제님은 구독자가 많으셔서 다 끝나가지고 느긋하게 하신 분이고 그렇네. 용삼 형제님은 대구에 사세요? 아까 얼핏 들으니까 대구에서 뭐 6일째 격리 중이라고 하시는 것들. 하쌤TV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소연님 아직 저녁 안 먹었습니다. 이 키핑장 맞아요.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오시구나. 맛있겠네, 좋겠네. 그냥 밥 먹어야죠. 속 치킨 먹는 사람 맛있겠다. 먹고 싶은데. 장군카 대표님 하시는 분은 저기 자동차 전문가시죠? 자동차에 대해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올리시는 분 같던데
점심을 맨날 보내드리고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정말 귀한 유친이 계시네. 좋으시겠습니다. 그 마침 베풀어 주셨으니까 또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야, 한 번도 뵌 적, 그렇죠. 대체적으로 뵌 적이 없죠. 그러는데 점심을 맨날 배달을 시켜주시면 정말 대단하시네. 용산 현재님이 쌓아놓으신 공덕이 많으신갑습니다. 격리 중이라고 누가 다 보내주나요 뭐. 그런데 격리 중이라고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면 대단하신 거죠. 오늘 말고 다음 주요?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해치로그님 어서 오십시오. 늘 제게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엣지로그님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오시고 또 영상 봐주시고 틀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손님들 전부 저녁 잡수실 시간이네. 오늘 저녁은 또 뭐를 잡수세요? 아까 한 분은 치킨 잡수는다 하던데.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그렇게 좋은 지팡이지만은 연수목 지팡이를 어디 구하기가 쉽나요?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다면 어르신들한테 선물하면 참 좋겠어요. 사장님은 인덕을 많이 쌓아놓으셨는 것 같습니다. 연수목 지팡이도 나누라고 보내주시고 점심도 맨날 보내주시는 분이 있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인덕이 많으신데 금방 또 실방 참여하시는 분도 많아지시겠죠. 애치님은 아주 잘하시던데. 남자분들이 아마 인기가 더 없으신가 보죠. 그렇죠. 초가봉봉 어서 오십시오. 늘 밤에 오셔갖고 영상 틀어주시고 감사해요. 초가봉봉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 잡수세요? 혼밥을 또 잡수실래나?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초가봉봉님은 아마 정말 아담하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지 싶다. 작은 분에 아주 친절하게 잘 하시는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오유 천사님이 영상을 엉태기 올리셨죠. 엉태기 영상 봤는데 도계 천사님 맞죠? 영상을 많이 보니까 헷갈려서 기억이 잘 안 날라. 시골 시내에서 엉튀기던 거 기막아라 그러고 엉튀기던 거 올리셨던 정말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영상이던데 잘 보고 왔는데요. 도계천사님 아닌가? 아이고 헷갈려. 추가 공공 점 찍고 다른 방에 가시느라고 바쁘게 나가셨다 못 하시니 얼마나 그냥 번개같이 다니시니 아쌤TV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계셨어요? 손만 짓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계시구나. 미안해요. 송아입니다. 여러 방에 너무 인사 많이 다니신다고 칭찬하는 게 있어. 아, 운전하고 계시구나. 안전운전하십시오. 운전 중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거를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쁘게 운전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노래만 들으면서 하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프로가 못 돼서. 그래도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키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키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그렇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아, 하루가 그냥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유치님들 시장하셔서 오잖아. 식사들 다 하셨어요? 추가봉봉 너무 감사해요. 추가봉봉 덕택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감사합니다.
금방 또 한 사람 빠져버리고 수시로 수시로 들어오면 빠지고 들어오면 빠지고 아 정말 못 말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키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베이키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녹색 목견님 식사하셨어요? 우리 슈퍼 봉봉은 배가 안 고파서 아직 식사도 안 하셨다. 뭐지? 7시 많이 지났는데 식사하셔야겠다. 큰일 났다. 어떡하노? 이 키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신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생목녀는 식사하셨어요. 많은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감사합니다, 사님. 이렇게, 아, 이렇게 도와주시는 유치분들이 계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이렇게 힘을 두 대나 돌려주신다고. 감사합니다. 해치 러브님 계속 계셔주시네. 감사합니다. 아까 용사명제님이 실방할 때 엣지 러브님보다 구독자가 적다가 유치님이 적다고 약오른다고 쪽팔린다 하시니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대금 선님 어서 오십시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대공선님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녹색 목견님 식사 보셨습니까? 심어놨답니다. 아직도 식사 못 하고 계십니까?
야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여태 식사하시면 시장하셔서 어떡해요? 저녁이 8시인데 벌써. 아이. 까봉봉. 늘 감사해요.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멸치랑 콩이라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실방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친절한 이야기 올려주셔서 잘 봤습니다. 늘 궁금하고 어떤 건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멸치랑 콩이라님 말씀대로 아무도 안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아주 자세하게 잘 알았습니다. 맞아요. 공부하긴 하죠. 그런데 물어볼 데는 없죠.
그 영상이 정말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야기도 우수하게 잘하시고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한테는 지난번에 시금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로는 하거든요. 구독자도 모자라고 시간도 모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눈은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점점 보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시간이 이제 더 많이 갔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구독자보다 시간이 더 걱정돼. 시간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제는 구독자가 걱정이네. 하나 막으면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키핑 장수인. 근데 그래. 어째 스님까지 가시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늘 참 바쁘게 사시는데 건강 먼저 챙기셔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보통은 제가 답답하니까 제가 먼저 찾아가잖아요. 근데 오신 분들이 진실되게 안 해주고 가시니까 자꾸 빠지는. 저는 제가 답답하니까 어쨌든 안 빠지게 하려고 길게 보고 그리고 구독도 하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제가 제거 돌리면 안 된다고 해서 요즘은 제가 안 돌려요. 처음에는 모르고 제가 제거 많이 돌렸는데 3개씩 보시고 저는 사이트가 5분 이상 늘 보고 가능하면 풀천까지 하고 오는데 짧은 거는 2개 이상 보고는 3개까지 봐준다고 해봤어요. 댓글은 다 달고 3개씩이나 봐주고 그러면 확실히 덜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 대단하시네.
그랬어요. 내꺼는 오빠 계속 반발. 돌리는 것도 이제 끊어지. 아, 돌리. 그러니까 시간은 좀 많이 나오는 거. 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제 거 그냥 계속 돌리는데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예쁜 부분에다가 세티를 맨날 헌티를 계속 제거 돌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정말 많이 안 올라갔다고 이상하다 했더만 올라갔고 그래 이제 실망하고 아니고 이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참 어려워요. 저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주위에 있는 분들 알리지도 않았고 또 고땡땡이 때문에 사람 만나지도 잘 못하고 하니까 일부러 그것 때문에 전화하면서 하기도 어려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 하고 있습니다. 슈가 뽕뽕님은 늘 저한테 많이 도움 주고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친구들은 말하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만나면 뭐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지만 요즘은 고땡땡이 때문에 만나지를 않으니까 너무 뭐 친구들인데 이야기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유치님들 도움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아, 그렇다. 그렇게 친구하고 동창 이야기 안 하길 잘했네. 왜 그럴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째서 그분들이 가장 안 봐주는 쪽에 들어가 있을까? 하긴 그래요. 어쩌다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면 마지못해 한번 봐주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누가 부탁을 하면 그렇게 되려나? 큰소리는 못 치지만 그렇게 될지 알 수는 없네.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네, 그렇죠.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식당을 어떻게 그래 잘 맞추고 먼저부터 알고 계신지 편하다. 멸치랑 콩이랑님도 실망 좀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래 시간을 빨리 다 맞추시는 다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기필장의 아이들이라서 이쁠 수밖에 없어요. 기필장에는 서로서로 좋은 거 하려고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좋은 거 못해요. 날개도 비싸고 화분도 비싸고 아직 부담 가요. 예. 실망 한번 안 하시고 시간 때우셨으면 대단하십니다. 모두 다 시간 때우느라고 실망들 하고 계시는 저는 몰라갖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안 하고 계속 제 TV가 좀 돌렸잖아요. 그렇게 돌렸는데도 시간이 영 안 가서 시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실망하면서 주위의 분들이 유치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시간이 좀 제법 많이 갔어요. 시간이 막막한 와, 영상이 아주 좋았나 봐요. 9만 조회가 나왔으면 정말 대단하시다. 처음 영상을 뭐를 올리셨는데 세상에 9만 조회가 나왔나. 하여튼간에 영상을 올리실 때마다 보면 아주 좋아요. 우리 일상에 많이 부딪혀오는 일들이라 진솔해서 아주 좋더라고요. 유튜브에 떡상이라고 이야기하더만 정말 처음부터 떡상을 받으셨네. 이 키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맞아요. 용월 그 영상 보는 사람마다 감탄해요. 저도 그거 보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키우실까 하고 감탄했어요. 맞아요. 그 영상은 히트 칠만해요. 대단. 정말 대단해. 그 영상은. 정말 감탄할 만한 영상 맞아요. 그런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렵죠. 멸치님의 진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하죠.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서는 사람 마음을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아마 진솔한 이야기들이랑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아마 좋아하시면서 많이 봐주세요. 그거는 누가 봐도 진솔하게 올라왔는 거 다 알고 아 이거 정말 멋지네 다 하셨을걸요 아마. 실망도 하니까 멸치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도 하네. 반갑습니다.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을 30시간처럼 쪼개 쓰시죠, 열치님. 그냥 영상 곳곳에서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세상의 사람들이 멸치님처럼 그렇게 빈실하게만 사신다면 세상이 참 아름다울 텐데 어떻게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 대단하시.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하나님 어서오세요. 다양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아주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사랑만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나중에 또 도와드리면 그렇게 그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눈을 조심해야 되는. 자꾸 보니까 눈이 잘 안 되더라고요. 눈이 정말 피곤해. 신묘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희망 주러 오셨죠? 감사합니다. 아데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쉬고 나갑니다. 그러셨어요? 요즘은 안 바쁘세요? 늘 바쁘시죠, 멸치랑 홍미라님은요. 봄은 봄이라 여름은 여름이라 사계절 늘 바쁘시죠. 다음 계절 준비하셔야 되고 또 결실하셔야 되고 정말 대단하신 하여튼 어쨌든 건강을 잘 챙기셔요. 아, 그쪽은 남쪽이라서 벌써 새우미 도다. 아, 봄 준비를 하셔야 돼. 아, 계절은 모쪽이죠. 그 바쁜 중에서도 용월이랑 바위수만 정말 잘 키우시듯 정말 또 지금 지난번에 보내주신 용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손가락 선인장으로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울게요.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제가 잘 키우면 되죠.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보내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두 분에 잘 나누어 심어놨습니다. 아마 잘 자랄 거예요.
지금 벌써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아요. 아이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에다가 대방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또 제 거 틀어주신다니 더더욱 감사드리고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캠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키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키핑장 주인은 자그마한 아이들을 정말 아담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쁜 꽃분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